이번 시간 주제는 네.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. 그거는 뭐 따로 뭐 없습니다. 뭐 다들 뭐 다 알겠지만 남이 쓰던 물건을 갖고 온다든지 특히 이제 남이 쓰던 물건도 무슨 농장이라든지 나무로 된 거 있는 거 있죠? 있는 거라든지 남이 신던 신발 뭐 한 번밖에 안 신었는데 이거 아까워서 그러는데 뭐 가져갈래? 그거는 형제지간이든 친척지간이든 사촌지간이든 다 안 돼요. 그리고 그림도 우리 귀신들이 그림에 참 잘 안거든요.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림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에서 누가 중고가 아니라 새 거를 사가지고 단다. 이것도 조금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달마대사 이런 그림 많이 좀 붙이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조금 위험스럽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물론 좋은 뜻에서 달마대사 이렇게 액자해가지고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은 달마대사라는 그 그림에는 정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잡귀신들도 많이 앉아요. 예, 그래서 그는 그림이라든지 그는 정말 집에 걸어놔셔도 안 되고 특히 현관 주위에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걸어놓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남이 쓰던 물건 특히 나무로 된 거, 뭐 의자나 책상이나 농장이나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옷, 신발 이런 거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손님분들 중에서 네. 물건 잘못 들여가지고 크게 네. 탈이나 많습니다. 집구석이 폭망한 사람도 있고요. 집구석이 줄상문한 집안도 있고요. 이제 그는 뭐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나오지만은 이제 상담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상담 끝에 정말 구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구슬 하면서 딱 이 설판에 딱 써보면 딱딱 나옵니다. 너 이거 너희 집에 있는 거 없었나? 있는 거 안 뭐 들러온 거 없나? 금방 나오거든요. 그럼 이제 대부분 뭐 누구한테 얻었다든지 길에 있는 거 갖고 왔다든지 그런 거. 이 물건을 딱 드리고 나서 네. 이런 일들이 얼마 있다가 일어날까요? 그거는 뭐 보편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.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뒤든 석 달 뒤든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거.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쪽으로 안 믿고 또 특히나 또 교회를 좀 교회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이런 신앙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데 저는 이제 뭐 그는 종교 그런 걸 떠나서 이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조심해야겠네요. 네. 저도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16살인가 17살 고등학교 때 목금 있죠. 금도하는 목금. 네. 그거를 길에 누가 골목에 버려놨길래 그거를 들고 집에 들어왔거든요. 그 뒤로 저도 미쳤었잖아요. 아 진짜요? 네. 그거 들고 들어와서 저도 미쳤었어요. 나무가 좀 위험하네요. 네. 나무 우리가 목신이라고 하잖아요. 목신.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 이렇게 산기도를 가더라도 이 나무 수비들한테 많이 감겨서 오는 그는 무당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축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나무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. 뭐 어디 저 밑에 선생은 저 또 뭐 이거 또 그 선생 디스 하나만 하겠는데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저기 경상도 쪽에 가면 또 목신으로 인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그는 무당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. 뭐 들어오면 목신부터 다 하는 여자가 있다더라고. 모든 분들한테요? 네, 그 여자는 좀 얼굴이 조금 힌트를 드리면 조금 돼지처럼 생겼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